비효율의 효율성.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이르고자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때로 지금의 나에게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 요새는 약간 좀 근본 운동만 하거든요. 그래서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하고 두 번째는 바벨로우 갈 거예요. 약간 진짜 기본만 조금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연습하고 있는 단계여서 저도 뭔가 제가 기존에 하던 것들과는 많이 다르게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왜 엄청 힘들어하냐면 제가 어제 하체 운동을 했는데 하체 운동을 좀 많이 빡세게 했어요. 많이 빡세게.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랑 고관절 부분이 엄청나게 아팠는데 지금 데드리프트를 딱 해보니까 아 햄스트링도 아팠구나. 그걸 막 지금 느끼고 있으면서 햄스트링 지금 달달달 떨려요. 너무 힘들어. 달달달 떨리지만 제가 요새 그 트레이닝에서 좀 추구하는 바가 비효율이거든요. 비효율. 제가 여지까지는 좀 약간 굉장히 효율적인 걸 많이 추구해왔어요. 아 오케이, 내가 나한테 필요한 세트 수는 딱 요정도고 딱 요정도만 해야지. 그래서 뭐 내일 데드리프트 해야 되면 아 오늘은 최대한 햄스트링 안 써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는데 이제는 아 그럼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거야. 효율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비효율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은 완전 비효율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하고 뒤가 또 컨벤션을 써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이닝에 있어서 효율을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어요. 한 1년 동안만.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 한번 볼 거고 저는 매번 실험을 해보거든요. 아 나한테 어떤 게 맞나. 근데 아무튼 앞으로의 1년간의 저의 테마는 비효율입니다. 비효율. 아 꼴리는 대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효율한답시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절대 합리화를 하지 않고 디로딩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세상에 디로딩은 필요 없다. 이렇게 비효율주의가 되는 거죠. 어제 장인 빅박스는 디로딩이 중요하다고 올랐는데 극단적으로 반대로 하시네요. 네. 저는 이제 비효율 트레이닝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오케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선을 한번 넘어보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학적 트레이닝은 항상 그 뭔가 통제를 하기 위한 그 변수들을 굉장히 잘 컨트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리미트까지 몰아붙이는 상황들이 올 건데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를 리미트까지 갖다 놨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 그걸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거죠. 아, 왜냐면 저는 그 전까지는 항상 야 과학이 야 논문이 이거 이 정도까지만 하래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근성장이고 아니면 오버트레이닝이래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물론 제 나름대로는 잘 성장을 했지만 제가 봤던 그 극한까지 갔던 사람들의 그런 수준이 안 되더라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되려면 내 스스로 극한까지 한번 몰아붙여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요즘에 바벨로우를 마스터하려고 하거든요. 바벨로우를 요즘에 제가 마스터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그동안에 기피했던 운동이에요. 바벨로우는 허리에 위험하고 등에 자극이 안 오고 뭐 여러모로 이유로 제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바벨로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올해 트레이닝의 목표가 비효율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기피하던 거,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마스터 해보자. 그러면 내 몸에 조금 더 발전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지 않던 것, 못하던 것 이런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럼 비주얼 트레이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에 잘 안 나올 텐데 지금 얼굴이 하얘지고 있어요. 와, 진짜 운동을 이렇게 해야지. 운동을 이제 맞아. 형님, 벤치 점진적 과부하 먹일 때 회복이 덜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개수가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회복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가슴만 하루에 25에 30도 가졌는데. 아,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피로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15세트 안에 거의 끝낼 수 있거든요. 항상 대부분 진짜 15세트도 사실 앞에 이제 벤치프레스 스트렝스 훈련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아, 8세트 아, 초코마 닭가슴살님은 자기가 질문했는데도 가차없이 내 답을 잘라버리네. 아, 8세트 가겠습니다. 8세트 셋 에이트 네. 딱 8세트 끝났고 라스트 세트 고고. 자, 마지막 세트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이거 하면 집에 간다. 우와.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 라이브가 꿀팁이 많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걸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사실 왜냐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고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책상에 앉아왔던 사람이라서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운동을 하는데 저는 스쿼트 자세가 일단 아예 안 됐어요. 데드리프 자세는 더더욱 안 됐고 뭐 벤치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가 왜 안 되지? 라는 고민을 스스로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야, 나는 아예 쪼그려 앉기가 안 되네,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해결책들을 제가 찾아 나가더라고요. 아, 이건 내 골반에 내전 외전 기능이 떨어지고 뭐 발목이 타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알아가면서, 아, 이런 거 개선시켜야 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혼자 스스로 공부하면서 알다 보니까, 누가 왜 저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게 안 됐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라이브 자주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